여기 대주님은 내가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사주가 맞고, 우리 기주님은 누구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어? 맞아, 안 맞아? 어?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너무 놀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런 일들을 해야 돼. 집에서 놀고 먹는 사주가 아니에요. 본인은, 어? 밖에 나가서 뭔가를 배우고 가르치고 이래야 돼.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으면 써먹으려고 배울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주. 내년에 가서는 뭔가를 시작을 하고 내가 바깥으로 나온다 소리가 나와. 어? 집에 안 있고 바깥으로 나와서 뭔가 돈을 벌어야 된다. 어? 그런 얘기가 나오고 본인도 남의 밑에 있기가 엄청 까타스러운 사주야.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못 참는 사주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그지? 그래서 내가 조금 뭔가 시작을 해서 상업을 하고 해나가야 되는 사주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근데 이 집이 징그럽게 안 풀리는 집이야. 남편이 머리가 좋아. 성실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래도 남들이 인정해주는 이 남편이야. 근데 남편이 직장 생활했을 때는 월급 받아갖고 온다 하지만 기술이 아깝고 남편도 너무 밑에 있으면 그 욱이 있어서 있지를 못해. 그래서 내 사업체를 내가 남편이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내 운이 안 따라주다 보니까 남편은 자꾸 뒤로다가 물러나는 영국이 이렇게 뒤로 자꾸 쳐져 나가는 영국이다 이래. 이게 그 재주를 다 써먹지를 못하고 산다. 남들이 인정은 해줘. 남편은. 인정은 해주지만은, 인정을 해주면 또 갖다 쓰고 뭔가를 하고 일을 부탁을 하고 기계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는 영국이야. 막혀 있어, 많이.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기운자도 자꾸 떨어져. 기운이. 자꾸 떨어지고 자신감이 많았던 사람이 자꾸 자신감을 잃어가는 영국이다. 그래서 답답한 영국이다, 지금 집안이. 답답하다 보니까 여기 대주하고 기주하고 부부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뭔가 집안에서 시원한 일이 지금 일어나질 않아요. 뭔가 시원한 일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늘 걱정이 많다 그래. 자식을 키우고 있어도. 늘 걱정이 많고 또 남편자도 그렇고, 뭔가 될듯 하면서 안 되고, 될듯 하면서 안 되고 그래. 남편이.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될듯 말든 뭐가 좀, 안 되면 차라리 입질이라도 없으면 기대라도 안 하지. 근데 뭔가 될것 같고, 사람을 만나면 뭔가 될것 같고. 근데 그 결말이 없어. 결말이 없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잡혀지질 않아. 이렇게 남편은 지 이렇게 까라는 것밖에 안 돼. 근데 이제 까라는 게 있으면 이제 걷어들여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 남편에도 그렇게 기운자가 자꾸 떨어져 나가는 기운자라. 뭔가 발복이 돼야 되고, 그래야 이 남편이 바빠야 되고, 바쁜 와중에 집에서도, 못내. 부부야. 부부긴 하지만은, 부부 사이가 아주 서로 좋아서 이러는 게 아니야.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런 어떤 부부의 어떤 맞아요. 의무감. 그거뿐이라고. 그 이상은 안 돼. 왜? 한참 보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 서로 보면 서로 답답하거든. 그렇게 이 가정이 그렇게 좀 보인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여기 남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발복시켜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야 남편이 뭔가 막 움직임이 보이고, 뭔가 내 재주, 내 이거 가지고 조금 잘 돌아가. 기계가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고,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다고. 지금은 거의 조금 뭐라고 닫혀있고 막혀있는 단계. 움직임이 없는 걸로 보인다. 이대로 가면 이 사업을 계속 할수 있는 건지. 망하겠죠. 그거는 뭐 망하겠죠. 지금형 상태로 가면 자꾸 식구가 줄어나가는 형국이다는 얘기야. 식구가 주는 형국이지. 잘 되면 식구가 늘어가잖아. 근데 자꾸 줄어가는 형국이 되고, 그리고 첫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뭔가 막 잘 되는 어떤 기운자가 돌아야 잘 되는 끝에 또 다른 사람부터가 이게 가지를 쳐주는데, 지금 이 대주는 네. 가지를 쳐야 되는데 자꾸 잘려나가는 형국이라는 거지. 네. 어? 네. 그러니까 뭐가 안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자꾸 막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밖에 사람을 둬도 그 인맥이나 인맥 관리를 했을 때도 그래도 사람이 있었는데 자꾸 그 사람들이 잘려나간다. 네. 어? 자꾸 나를 도와줘야 되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꾸 끊어져 나가는 격이야. 네. 어? 그러니 혼자서 맨 땅에다가 막 그냥 거기서 맨 헤엄을 치는 거야. 무조건 어그적대고 살라고. 그죠? 네. 그래서 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사업을 네. 또 사업을 그만두면 네. 다른 걸로 변경을 해서 못해요. 아. 못해요. 그냥 은퇴해요? 어, 못해요. 그냥 내가 하는 거 가지고 계속 해 나가야 돼요. 아. 왜? 하는 것밖에 못 판단 말이야. 아, 다른 장사가 됐든 뭐 이렇게 하려고는 이렇게 막 생각은 못해. 자기 기술 가지고 이때까지 먹고 살았는데 자기 기술 갖고 먹고 살아야지. 응? 다른 쪽으로 뭘 해서 못해. 그 기술로 인테리어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고요. 안 돼요. 네. 그냥 자기가 하는 거 가지고 돌려야 돼요. 네. 응. 사람을 늘리고 돌리고 납품을 하고 뭐라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응? 그렇지 않고 그거를 변경을 해서 다른 거를 한다? 지금보다 더 못해져. 네. 근데 다른 거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지금 하는 일에 네. 지금 하는 일에 내가 조금 바빠질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된다는 거야. 응? 빨리 해서 그래서 이쪽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 대주는. 네. 응? 그리고 가장 잘 맞아요. 이 대주한테. 가장. 네. 맞아, 어? 맞아요. 어. 어떻게 보면 대주가 성격이 조금 고집이 세고 막 이런 건 있어도 섬세한 데가 있단 말이야. 네. 어? 맞아요. 섬세하고 이렇게 그런 게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 일을 해야 돼. 예민한 부분 이런 쪽에 그런 걸 살려야 돼. 이 사람이 장사를 한다고 남한테 손바닥 비벼가면서 이렇게 살 사주가 못 돼. 그렇게 살았으면 출세라도 했겠지. 근데 그런 걸 못 한다. 응? 네. 그래도 그냥 내가 옳다, 네. 응? 이게 옳다라고 우기면서 가는 사람이다. 아닌 걸 네 맞습니다 이렇게는 못하는 사주라는 거야. 맞아요. 응.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본인이 봤을 때 사람이 좀 유도리도 있고, 네. 그 뭐 좀 자기한테 유리한 일이 있으면 네. 좀 내 살살도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곰같이 있으니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남편이 답답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근데 이 남편은 그게 바뀌질 않아. 그 바뀌겠냐고 안 바뀌지. 태생인데. 그죠? 그래서 절대 바뀌지 않아. 그거는 갖고 가야 되고 그거 갖고 가는 대신에 거기에 걸맞게 내가 어떤 지금 하는 업이 그래서 이 대주한테 맞는다는 거야. 지금 그 업이 섬세하고 예민하고 이런 거에 맞는 거고, 단지 내가 사업을 하려면 운이 따라줘야 되잖아. 네. 근데 그 운이 이 사람한테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야. 내 거 뺏기고, 응? 네.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만들어놓고 밥 다 퍼놨는데 그거 누가 쏙 뺏어간다. 네. 그러는 형국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딴 거 없어요. 대주의 운을 발복시켜줘야 돼.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도 꼼꼼하고 이 사람이 뭐를 맡겨놓으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돼서 네. 이렇게 가지쳐서 딱딱딱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려 들고 그래야 이 사람이 이제 부릉부릉 시동 걸고 이제 가는 거예요. 맥힘 없이 네. 국도로 안 가고 고속도로로 가야지 그냥 쭉 응? 가다가 여기에 빠지고 저기에 빠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럼 내년에 뭘 장사를 한다고요? 저? 장사하는 거. 지금 배우는 게 뭐 저기야? 카페 쪽이야? 아니요. 그러면? 미용. 안 되는데. 안 돼요? 적성에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왜 그거를 왜 인제서 배워?
그러게요. 이 어렸을 때 배우지 너무 이제 늦었다고. 그래도 기술이니까 써먹겠지 하고 배우는 거예요. 안 되지. 본인도 승질이 한승질 하는데. 예. 본인도 싫고 좋고가 조금 태가 나는 사람이고 편견이 심한 사람인데, 그건 안 된다고. 조금 잘못해서 욕도 먹고 그러면은 돈 돌려줄 테니까 갖고 가세요. 이래야 될 사람인데. 그게 맞죠? 안 맞지? 뭘 좀 보러 다녔으면 좀 맞는 걸 좀 좋겠어요. 응?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도 돼. 네. 손으로. 네. 어? 네. 손으로 할 수 있는 일. 뭔가 내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걸 배워서 해야지. 나이 먹고 배우기에는 조금 괜찮은데. 나이 먹고 미용 배우고 가입이라 못해. 뼈 아파서. 그럼 카페 쪽이 맞아요? 뭘 만들어. 물을. 어? 물을. 헛돈 버렸네. 어? 그걸 같으면 차라리 뭘 만드는 거 기술. 똑같아. 뭐 만드는 것도 다 기술이잖아. 네. 그쵸? 네. 뭐 만드는 거지. 아기자기하게 하고 이쁘게 하고 뭘 만들어서 뭐 하는 쪽으로 했어야죠. 어? 그래서 본인은 왜 칭찬에 굉장히 약한 사주거든. 아, 남들이 저한테 칭찬했을 때? 그게 되게 약한 사주라고. 네. 어? 그럴 때 뭐를 해놓고, 아우, 너무 이뻐요. 아우, 너무 이거 참 좋아요. 여기 특색 있어요. 그러면 밤새워서도 해. 근데 뭔가 사람하고 충이 들었어. 네. 부딪혔어. 네. 그러면 거기서 나 못해. 데리고 있는 거야. 그런 사주안 된다고. 그리고 본인이 막 수다 떠는 걸 좋아해서 동네 아줌마들하고 앉아서 수다 떨면서 그런 걸 못한다고. 못한다고. 응? 그래요? 네. 잘못 시작했어. 카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다 요즘에 망하더라고요. 조그맣게 하면. 카페가 됐든 뭐를 만들어서 파는 걸 어떻게 해. 네. 미용실을 가려고 그러면. 네. 물론 내가 뭐 어디 가서 월급 받는 정도야 벌겠지. 네. 그렇지만 큰 돈을 못 받는다 이 소리. 안 돼요. 뭐 내가 봤을 때 하다가 만다 소리가 나와요. 네. 하다가 만다. 그러면은 처음에 초기 자금이고 뭐고 다 까먹는 격이 되잖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나한테 맞는 게 뭔가. 네. 내가 내 적성에 이런 게 맞고 내 성격에는 이런 게 맞겠다라는 걸 점을 보려면 그런 걸 보고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지. 없더라고요. 응? 없어. 왜 없어? 너무 많아. 만드는 것도 꼭 무슨 카페 하라고 빵만 만들어? 많잖아. 미용도 처음에 계속 할 생각 없이 그냥 애 머리나 잘라주려고 했는데 재밌어가지고 여기까지. 그게 계속. 안 되는 거지. 그건 내 자신 머리 잘려주는 거지. 응. 남의 머리를 저 손을 대주고. 그거는 많잖아. 뭐가 마음에 안 드니 드네 이런 게 많은데 그 스트레스 받고 본인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못해요. 못 버틴다. 어? 네. 아주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기술이어서, 네. 어? 그 기술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해나갈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되지만, 이제 일단 먹어서 그걸 하고 시작한다면, 막말려에서 동네 저기 아줌마도 그냥 루트만 말아주면 파마물이나 그러니까. 어? 그 정도. 그런 것만, 그렇게 하려면 해. 그렇게 하려면. 그쵸. 내가 말했잖아. 그냥 내 월급. 네. 그 정도예요. 번다 생각하고 한다면은 동네 아줌마들 루트 빠마 해주고 하는 거는 해. 하지만 내가 어떤 실력적인 걸로 해서는 절대 못해. 그렇죠. 못해. 그건... 맨날 루도 먹어서 못한다고. 아. 아시겠어? 네네. 네, 뭐 그 정도로 할 마음은 집에서 노는 것보다 나니까 해야지. 그치? 네. 그렇게 생각했으면 하셔. 그냥 동네 아줌마도 그렇게 하고 크게 돼가고, 어? 실력 갖고. 머리가 층이 나니 뭐가 어쩌니 이 소리 들으면서 본인은 절대 못한다는 거야. 어? 네. 아시겠어?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시작을 하고 여기 대주부는 발굴을 분명히 시켜줘야 이 집이 조금 일어날 수 있어. 아, 저희 집 지금 사는 집이 대출이 많아서 팔아야 되는데
내년에 사세요. 내년에요? 팔려요? 내년에. 올해는 안 돼. 올해는 안 되고. 내년 아무 때나요? 내년에 봄 지나서. 봄쯤에. 그게 있잖아요. 나중에 더 오를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내년에 파는 게 나아요. 봄에서 여름 되기 전에, 그때 문서 바뀌면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수도권으로 자꾸 신랑이 가자 그러는데, 여기. 돈 벌어서 가라 그래야. 세종 살거든요? 세종이 나아요, 수도권에만. 거기 좀 돈 벌어서 움직이려고 하세요. 아직은 대주가 딴 데로 움직일 거고. 그냥, 왜? 좀 더 벌어서. 한 2, 3년 더 벌어서, 그러면서 움직이려고 그래. 지금은 딴 데 가면 안 돼. 아, 그래요? 2, 3년 더 있다가. 네. 네. 아시겠어요? 네. 끝? 네, 감사합니다.